기록적인 폭염 속에 대형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정전이 계속됐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? 부산 해운대구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전력 공급이 끊겨 7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.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정전 사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박명선 기자입니다.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이 암흑에 잠겼습니다. 활기차야 할 시장 안이 칠흑처럼 어둡습니다. 온도에 민감한 어패류와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상인들은 안간힘을 씁니다. 얼음물을 계속 지금 이렇게 다 벌써 이렇게 다 놓아버렸거든요. 또 지금 와서 얼음 얼려있는 페트병을 또 이렇게 하고. 어패류가 보관 중이던 수족관에도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. 냉동창고와 모든 냉방기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. 예비 전력도 없는 상태고 지금 전기가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좀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. 전력이 끊기면서 이곳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채소 코너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. 기록적인 폭염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정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배추와 감자 등 채소는 썩고 녹아내렸습니다. 야채가 탈색이 되거든요.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 희미하게 되고 녹아내려요. 썩어져. 그러니까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. 버려야 돼요. 저녁에도 버려야 되고.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은 거진 다 버려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전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측은 시장 내부의 전력 케이블이 이상 전압의 영향으로 끊기면서 전력 공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뭐 날씨가 덥고 일하다 보니까 습하고 날씨가 덥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기 자체가 뭐 이상 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선이 끊어졌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계속된 폭염 속에 전력 수급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KNN 박명선입니다.